뭐 집에서 하시든지 뭐 동영상으로 하시든지 여러 가지 경우수가 있는데 나머지 분들은 이제 강의 듣더라도 집에 가셔서든 독서실이든 여기서 뭐 해야 돼요? 일단은 지금 배운 것을 저 기출을 풀고 아니면 기본서 다시 봐야 돼요. 기본서 한번 보고 기출을 풀고 기출 해독하고 남기하고 다시 기본서 또 보고 언제까지 이걸 계속 반복해야 돼? 아, 너, 나 모의사 받으면 나 100점 맞을 수 있다. 라는 수준까지 공부하셔야 돼. 뭐 사람마다 틀려. 이게 이제 한뭐 우리가 이제 보통 저그 보통은 그래요. 지금 한 이게 문제로 따지면 한60몇 문제 정도 수준일 거야. 이게 23회로 돼 있어. 월금 강의가 월금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추석 연휴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25회는 아니고 23회고 23회고 그러면 문제 수를 나누면 한 60문제 70문제 사이야. 하루 분량이 전체 기초 문제 숫자를 나누면 이렇게 돼. 하루에서 60에서 70개 사이. 오늘 좀 많이 한 거예요, 약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했는데 좀 오늘은 문제가 많고 보통은 60에서 70 사이야. 양이 엄청 많지는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야. 자, 이 3회하고 이제 하고 오전에 강의가 끝나요. 이때여간 이전에 좀 끝나겠죠. 오늘 약간 저더 끌었고 첫날이라서. 저 오전에 이제 끝나. 그다음에 오후에 이걸 해야 돼요. 기본서 이제 지금 같이 본 부분 있죠? 그다음에 법정 본부도 있지 지금. 인권위원회 관련해서 경찰인권 보기 쭉 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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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기본서 법조항. 판례가 있으면 판례. 이제 행정법 파트로 가면 판례가 많아요. 출력해서 주의할 게. 한 아까도 말했지만 2,300페이지가 추가돼야 돼. 판례가. 그래서 이제 내가 필요 없는 건 삭제해주면 교과서는 볼 필요 없어요. 기본서는 대학교 교재가 아까 봤지만 장단점이 다 있다고. 장점은 아까 흐름, 목차 이런 게 좋아요. 그다음 표현을 그대로 쓰니까 출제자들이 대학 교재를 보고 출제하다 보니까 표현을 그대로 쓰니까. 쓰니까. 근데 그런 거잘 하고 그다음에 대신 이제 판례라든지 법조항이 좀 빠진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강의 때 이렇게 나눠줘야 돼. 그럼 그걸 공부해야 돼. 그다음에 기출 풀고. 그 다음에 암기해야 돼. 암기 뭐 해야 돼? 기본서, 법조항, 판례가 있으면 판례. 암기하고 또 기본서 또 봐. 또 기초를 암기하고. 근데 그게 언제까지 해야 돼? 모르지. 오후에 나는 저 잘하면 저 공부 경험 있는 사람은 뭐한 6시면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녁 시간에 뭐 다른 과목을 공부한다든지 이래도 된다. 근데 이건 안 돼. 100점 맞을 자신이 없으면 그냥 밤새서라도 해야 한다. 우리 기준이 다른 거 없어. 그 다음에 아침에 모의사 봤는데 100점 못 맞으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100점을 맞아야 돼. 그래, 공부 의욕이 솟아요. 계속 60, 70점, 80점 남 찜찜하면 경찰에게 왜 이렇게 못하느냐. 다 찜찜하게 공부하는 거야. 스스로도, 아, 찜찜한데. 맨날 여기까지만 해. 저 화장실 갔다고 미술 안 닦아요. 그럼 얼마나 찜찜하냐. 그래서, 기준이 뭐냐. 지금 공부한 범위 내에서 기본서, 법조항, 판례가 있으면 판례. 여기 나온 거안 틀려야 돼. 오늘 배운 것은. 어떻게? 아침에 보면. 아침에 모의고사가 어려워요. 다 거의 다 박스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100%는 아닌데 다 개성 아니면 조합형이야. 뭐 사지선다는 많지 않아. 20문제에서 한 서너 문제. 공부 때문에 그래. 실제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실제 그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 거니 이해를 해주셔야 돼. 뭐 이렇게 박스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 인권의법 다 여기 인권 보호규칙 다 내요. 1조부터 시험에 나올 것들 모의고사 때는. 근데 이걸 이렇게 1, 2, 3, 4로 내면은 문제 개수 너무 많아져. 그 다음날 아침에 뭐 할게. 20문제씩 봐야 되는데 막 50문제씩 40문제씩 하면 만드는 사람도 힘들지만 여러분도 힘들어요. 그래서 박스형 문제를 주로 사용해요. 거의 다 박스형 문제야. 그렇기 때문에 뭐 행간지 공부에서는 이제 실수하게끔 돼 있다. 그래서 저 이거 오후 시간에 몇 시간을 사용할 거냐 여러분의 능력에 좌우된다. 지금 이거를 계속 반복해야 돼. 기본서, 법조항, 판례를 반복하고 기초 다시 풀고 암기하고 또 기본서 다시 보고 기본서 또 암기하고 기초 다시 보고 이거 몇 번을 반복해? 나도 잘 몰라. 사람마다 틀리다. 나는 뭐한두 번만 해도 되는데요. 그러면 뭐꼭뭐 6시 전에 뭐 5시에 끝내도 돼. 공부를 다른 과목을 하든지 뭐 체육 활동 하든지 편하게 사세요. 근데 나는 안 돼. 그러면 더 해야 돼. 뭐 10시까지도 해야 돼. 10시까지도 해야 돼. 100점 맞을 사람만 사인을 해야 돼. 사인을 밖에다 써놓으면 100점 내일 아침 모의사 보면 자신 있다. 그러놓고 이제 그 시간대를 써. 그리고 이제 다른 공부하든지 집에 가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내부적인 사람들은.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통계를 못 해주지. 자율적 통계를 해야 돼, 그거는.
카페 올리세요. 카페. 카페 공부 시점. 나 이거 강의 듣고 이제 가실 거 아니에요? 집에 사시는 분들이라든지 다른 독서실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이제 가실 거 아니야. 어? 그러면 이제 몇시 시작했다? 2시 뭐 공부 시작했다. 그럼 난 6시까지 했다. 그거 이제 올려줘야 돼. 근데 그 중요한 건 뭐야? 그 다음 아침에 100점이 나와야 돼. 뭐 6시까지는 5시까지는 11시까지는 12시까지는 새벽 2시까지는 알아서 해라. 그 다음 아침에 100점이 나오죠. 여러분 꼭 써야 돼, 그거를, 점수를. 그 다음 날, 내가 몇 시까지 공부했는데, 저? 100점이 나왔다. 그럼 좀 시간을 줄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 이렇게 시간을 줄일 수도 있어. 나 원래 6시까지 했는데, 난 5시까지만 하고 다른 과목 했다. 그 돼. 돼. 다 돼, 다 돼. 100점 맞으면 다 돼. 근데 100점이 안 나왔다면 시간을 조금씩 늘려야 돼. 어딘가 이제 최적점이 있을 거예요. 어딘지 잘 몰라. 사람마다 틀려. 사람마다 누구는 5시 끝낼 수도 있는 거고, 누구는 뭐 10시 안 되면 새벽 2시 끝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무조건 100점 맞아야 돼요. 그래야 자신감이 산다. 여러분들 경찰학 있잖아. 이게 자신감 없이는 못해 이제. 자신감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 100점 맞는 거. 100점 맞는 게 제일 있잖아요. 공부 의욕을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초반에 특히 있잖아요. 너무 까불지 말고 좀 시간을 좀더 쓰세요. 초반에. 그래서 이제 그 노하우를 알게 되면 이제 시간을 줄이세요. 나도 뭐저 최소한의 시간만 쓰라는 사람이야. 나도 계속 효율성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시간을 쓰고 점수가 나오는데 뭐하러 미쳤다고 공부 시간을 늘려. 멍청한 놈이지. 그런 거안 좋아해, 저도. 그런데 초반에 제일 중요한 건 자신감이. 근데 70점 나오면 자신감이 안 생긴다. 절대. 70점 나오면 자신감 안 생겨. 그래서 문제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뭐 어설프게 공부하면 70점 나와요, 진짜. 다 빡생이고 개수형이고 막 조합형이고 이러다 보니까 어머 이거 못 맞춰. 단어 슬쩍 바꾸고 말해 장난치고 이러기 때문에 대충에다가는 그러니까 오늘 배운 파트를 정확하게 암기를 해야 돼요. 물론 이제 오늘 보는 시험은 저 저번에 내가 작년에 아니 작년 올해 초에 만들었던 건데 걸어 보긴 하겠지만 왜냐면 이게 이제 공개해야 되거든 이거는. 근데 다른 문제는 공개 안 해요. 왜냐면 이게 하루에 20문제씩 봐. 그러면 주당 이게 5회잖아. 그럼 100문제고 23회면 460문제에다가 주중에는 또 40문제를 봅니다. 그 해당 주에 공부했던 거. 일요일날. 일요일날은 저기 여기 내부 수험생이 아닌 사람도 와도 돼요. 지금 수업 듣고 있는 분들은 와서도 돼. 일요일날 오전에 와서 뭐 암기하는 그 주, 그주 했던 거. 그주 했던 거 기본서도 암기하고 법정도 암기하는 거야. 일요일 8시에. 이건 다 참가하는 거야. 오후는 여기 내부 수험생만 참가하는 거, 여기서는. 근데 집에서 하시고, 아셨죠? 오후는 집에서 하시고, 다른 독서실 해도 돼요. 여기 내부 수험생 할수 있고, 마감돼가지고, 그렇고. 근데 이제 일요일은 다 오세요. 오시는데, 뭐 하는 거예요? 그 일요일날은? 암기. 그제 했던 거 법조항, 기본서, 판례 암기. 그 다음에 진검승부, 한 3시 반 정도나 있다가 40문제 진검승부. 그때 100점이 또 나와줘야 돼. 진검승부에서 100점이 나와줘야 돼. 자, 이래야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경찰은 여러분들 어설프게 하면요. 계속 괴롭힌다. 그런 놈들은 그냥 여기 때리고 저기 때리고 여기 막으면 이쪽 때리고 또 여기 막으면 이쪽 때리고 또 여기 막으면 또 뒤에서 때려. 경찰하고 내보니까. 맨날 맞으면 이게 자신감을 잃어버려. 몇대 맞으면 이게 기가 팍 죽어버려요. 수험생들이. 그러면 이제 공부 못해. 다 막아야 돼. 어디서 날라올지 몰라. 뒤에서 날라올지 문제가. 옆에서 날라올지 앞에서 날라올지 더 다리에서 날라올지 몰라. 어디로 날라올지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철저히 암기해야지. 암기할 것들은 이해할 것들은 또 이해도 하셔야 되고 암기할 것들은 철저히 암기하시고 기출문제 다시 한번 보시고 기출문제 슬쩍서도 변형도 한단 말이 몇 개는. 그다음에 최소한 이제 기본서 이론 파트 할 때는 기본서를 샅샅이 암기해야 돼. 기본서를 샅샅이 암기해야 돼. 아니 못 맞춘다 내가 봐도. 만들어놓고 나도 못 맞추겠어. 알았어요? 진짜야 농담이지만. 진짜 내가 만들어놓고 너무 어렵나? 이렇게 너무 꼬았나?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나도 진짜 안 나올 거 그렇게 절대 안 합니다. 저는 수험 강의 아주 탁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훌륭한 수험생이에요. 내 스스로 훌륭한 수험생이에요. 나는 수험생 때 지금도 마찬가지. 나도 이게 계속 암기하고 다녀. 나도 계속 암기하고 다녀. 미친놈처럼 스스로 훌륭한 수험생이기 때문에 안 낼 것들은 안내 나는 절대 안 내. 그런 저 추잡스러운 건 아니에요. 나올 거라면 진짜 저 가차 없다. 나올 거라고 생각되면은 이거는 뭐저별 수단을 달태해서 이제 수험생 함정에 빠뜨린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돼. 근데 여기서 당하면 절대 시험장에 안 당해 이제.
왜? 나보다 이게 짱구를 잘 써가지고 낼 사람이 우리나라 존재하지 않는다. 진짜예요. 나보다 짱구 잘 쓰는 사람 없어. 문제 하나에서 내가 일상생활 잘 못해. 근데 공부에 하나에서는 나보다 짱구를 잘 써가지고 어렵게 될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아. 진짜. 이거 사법시험 다 검증된 거야. 나는 이제 영어를 내도 잘 내요. 엄청 잘 냅니다. 영어도 끝발나게 잘 내. 막 국사도 잘 내요. 옛날에 보면. 깜짝 놀라. 어떻게 이런 문제를 내니? 난 별짓거리 다 한다. 나 조선왕조실록 다 봐요. 다 봐서 내버려. 사료 같은 거 있잖아요. 세종대왕 즉위식 장면을 내. 그러놓고 이게 누구에 대한 설명이냐. 그 사람이 뭐 추구 기록에 뭐 됐다 뭐 이렇게 나와. 그럼 애들이 그걸 찾아내야 돼 거기서. 애들 죽으려고 그러지 뭐지. 내려면 우리 살벌하게 낸다. 공부 열심히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저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그래서 자신감을 가져야 돼. 중요한 것은 나 공부 잘한다고 착각해야 돼. 다 이래. 세뇌당해서 공부됐다는 사람들도 과거 얘기야 다. 과거를 자꾸 생각하지 말자. 흘러간 생각 하지 말고 지금부터는 뭐야? 나는 객관식의 달인, 암기의 달인. 이게 이제 머리 세뇌시켜야 돼. 나는 객관식의 달인, 나는 암기의 달인. 난 암기가 너무 좋아요. 자꾸 세뇌시켜야 돼, 자기를. 나 암기가 싫어요. 그러면서 암기 안 돼, 진짜. 아니, 암기가 싫은데 어떻게 암기를 잘하냐? 그럼 너도 마찬가지지. 예를 들면 이 여자친구 싫은데 얘랑 잘 지낼 수 있냐? 잘할 수 있냐? 싫은데 좋아해야지. 따라다니면서 커피도 마시고 밥도 사고 그래서 친해져가지고 잘 되지. 야, 싫은데 어떻게 뭘 잘할 수 있느냐? 좋아해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안 그래요? 자, 인정해야 할 거. 저 경찰을 암기해야 돼안 해야 돼? 해야지. 근데 암기를 싫어하면서 암기를 잘할 수 있어? 야, 싫어하는 사람과 어떻게 좋은 관계가 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세뇌를 시켜야 돼, 이거는. 난 진짜 암기 잘해. 나 암기 좋아해. 최소 잘한다는 그다음 얘기고, 일단 나는 암기 좋아해. 좀 있으면 잘하게 될 거야. 좋아하니까. 나 좋아하니까 암기 잘하게 될 거라고 신뢰를 해야 돼. 자기 스스로 해야 돼. 자기 스스로 신뢰를 해야 돼. 거기에 대해서는요. 그거 세뇌시켜야 돼. 나 암기가 너무 좋더라, 야. 나 암기가 내 인생에 제일 재밌는 거야. 그럼 좀 있으면 암기 잘하게 될 거야. 물어봐. 저 암기가 싫어요. 암기 못 하겠어요. 그럼 암기 못 해. 안 돼. 절대. 머릿속에 들어왔다 다 나가버린다. 몇번 암기해야 돼? 될 때까지. 화장실 갈 때, 밥 먹을 때. 지금부터는 그냥 뇌가 살아있는 계속 암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뇌가 살아있다면 밥 먹을 때, 화장실 갈 때, 누워서 자기 전에, 꿈에서도 계속 경찰을 암기하고 있어야 돼. 미친놈처럼. 진짜 이러면 정말 너무너무 잘하게 돼 있다. 누구나 다 잘하게 돼 있어. 그러면 이제 경찰을 딱 자신감이 팍 서. 그럼 뭐 못할 게뭐 있어, 그다음에. 뭐 헌법 이런 거 경찰 빼면 아무것도 아니걸랑. 솔직히 헌법도 그렇고 형사법도 뭐야 헌법 형사법 해봤자 두세 개 차이야. 잘한 놈이든 못한 놈이든 까놓고 말하면 두세 개 차이 아니야? 까놓고 봐봐. 차이 뭐가 있어? 경찰하고 빼놓고. 경찰은 근데 잘한 놈이 못한 놈 너무 차이가 나. 열 개도 차이가 나요. 합격생끼리도 대여섯 개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합격생끼리도 그렇잖아. 이번에도 그지. 어떤 놈이 여기 세개 틀렸더라고. 여기서 경찰아 이번에 시험에서.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합격생인데 일곱 개 틀린 애도 많아. 합격생인데도 그렇잖아 경찰학은. 근데 뭐 형사법 뭐였죠? 해봤자 세 개, 네개다 똑같아. 틀린 개수 세 보면 세 개, 네개이 정도지. 뭐열개 이런 애는 없다 이게. 근데 저 경찰은 열 개로도 합격하는 애가 있어요. 차이가 많다는 거야 진폭이. 근데 경찰을 잘하면 못할 과목 있어요? 있어 없어? 경찰을 만약에 잘한다. 정말 나는 경찰을 잘한다. 야 그러면 헌법이 어렵냐? 형사법이 어렵냐? 아니야. 경찰학을 잘하면 나머지 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자존심의 문제 생각하고 달라붙어야 돼. 그리고 또 이게 협조를 잘 해줘야 돼, 여러분이 나랑. 나도 계속 암기하고 그러려고 그래. 나도 진짜 오로지. 그래서 내가 9월달에 모든 거다 기본적으로 저 노랑님 강의하는 거그 이틀 빼놓고 다 비워놨어요. 헌법 문제도 안 만들어. 행정법 문제도 안 만들어. 다 만들어 다 줬어요. 왜 이것만 하려고? 몰빵 때리려는 거야, 나 자세가. 난 몰빵 안 하면 대충 하면 짜증나서 잘안돼 또. 다잘안 돼요. 그래서 내가 맨날 우리 주변 사람한테 나 헌법 강사를 하지 마라. 나 경찰학 강사 해내라 그래. 우리 집사람한테 가서도 하루에 한 번씩 불러달라 그래. 경찰학 선생님 그래 아침에 갈 때. 진짜 농담 아닙니다. 경찰학 선생님이라고 해. 집에 가면 또 경찰학 선생님이라고 부르라고 그래. 왜? 한달 동안 나 세뇌시켜야 한다, 나 스스로. 너도 나한테 계속 그 얘기만 해라. 헌법 얘기하지 마, 나한테. 우리 직원한테도 해. 헌법 행정법 얘기하지 마라.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 헌법 행정법 내 앞에서 입 담지 말고 저기 합격생 불러놨어 7급. 걔한테 얘기해라.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지금 합격생 저 내가 알바생 내가 월급 한 200, 150, 200 줘야 돼. 한200 줘야 할 테니까 야 걔한테 하라 그래 다 헌법. 한 달간만이라도 왜 이게 몰빵 때리는 자세예요.
여러분도 나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 진짜. 아니 그 물론 100점 맞고 다른 거 하는 건 좋다 이게. 100점 맞기 전에 몰빵 안 때리고 막 아, 7점 맞고 다른 짓거리 하고 아 야. 인생 그렇게 산다 계속해서. 이번은 그러면 안 돼. 이제 실패를 많이 해봤잖아, 해본 사람들은. 그죠? 왜 실패했어? 어중간해서 그래. 어중간하게 공부를 해. 야, 뿌리를 뽑아야 돼. 저 뿌리를 뽑아야 돼. 뿌리를 뽑아야 돼. 어중간하면 안 됩니다, 이거. 어차피 그러면 다시 도돌이표예요. 어중간하면 다시 재발합니다. 병이 어중간에 치료하잖아요? 그럼 재발한다. 재발하다 재발하다 큰병 생겨요. 그리고 완전히 수술을 해야 돼. 어중간하죠. 완전히 뿌리까지 뽑아서 병을 아예 없애버립니다. 경찰에게 병을 아예 없애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이 제일 자신 있는 과목이 돼버려요. 그 남들과 딱 비교되니까 이제 생활이 즐거워진다. 마음도 즐거워지고 이런 공부할 때 스트레스 받죠. 왜 스트레스 받아요? 아, 스스로 합격할 수 없다는 아는 거야. 나 경찰에 자신 없다. 근데 어떻게 합격하냐? 야, 세 과목 중에 그것도 확률 제일 어려운 과목이야. 거의 반이야. 내가 경찰 순경시험을 따지면 50%고 내 생각에는 저기 저 경찰 간부에서도 한 30%는 차지해. 비중이 형사법보다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거나 합격에 영향을 주는 비중으로 따지면 그렇잖아. 경찰에는 거의 50이고 순경에서도 한 3, 40 돼요. 아니 경과에는 3, 40 같이 가요. 근데 그 과목을 모두 어떻게 합격을 하냐. 그냥 합격할 수 없다는 스스로 알아. 그게 우울해. 마음이 밝지 않아. 응? 응? 마음이 밝지 않아. 그렇게 되면 공부하기 싫어. 공부하기 싫은 게또더안 해. 그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압니다. 그래서 이걸 깨트려야 돼, 이번에. 깨트려야 한다. 그래서 깨트리는 방법이, 오로지 여기만 몰빵. 일단은 경찰에게 몰빵. 100점 나올 때까지. 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야 된다니까. 아, 이번 9월 달은 죽으나 사나 이십에 경찰아 끝내야겠다. 이 생각을 해야 돼. 추석 있죠? 추석 생각하지 마, 그리고. 난 추석날 나옵니다, 분명히. 전달도 나오고. 딱 7시 40분에 정확하게 나온다. 그때 수업은 없어요. 뭐또 간에 있으니까 수업은 없는데. 그때 나와서 뭐해? 경찰하고 같이 암기하면 좋다, 이게. 경찰하고 암기하면 좋다. 추석날 또뭐할 건데? 어? 추석 얘기 나올 거야? 오, 좋았어. 너 추석 나올 거야? 대답이 시원치 않은데. 엔넌 나오지? 그래, 부모님한테 미리 말씀드려. 수업 날, 아, 이번 연은 내가 꼭, 저, 공부하러 나가겠다, 7시 반에. 선생님 나온다 하더라. 진짜. 그래야 끝낸다니까. 어중간한 태도 가지고는 결론이 안 나요. 나부터 나온다니까. 여러분만 나오라고 했어, 내가. 나부터 나온다. 나는 365일 다 나와, 이제. 한 십몇 년간 그랬어, 근데. 십몇 년간 추석 날 이날 나왔어. 밤에 잠깐 어른 시댁 보러 가고 말지. 뭐, 이렇게 저기. 아침에 꼭 나와. 한 서너 시간이 꼭 나와 있어요. 애들도 나오니까 대부분 아니라 일부 애들이 나오기 때문에 나도 나와서 앉아 있다고. 그래서 이번에는 추석도 꼈는데 그거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 그런 걸다 없애버려야 돼. 올해는 크리스마스도 없고 1월 1일도 없어. 시험 날짜밖에 없어. 시험 날짜 외에는 없어야 돼. 생일도 없고 뭐도 없어야 돼. 그래야지 이게 끝내는 거야. 시험이라는 것은 그냥 몰빵 때려줘야 돼. 그걸 못 하냐? 아니면 계속 공부해야 돼. 공부하고 싶어? 내년에? 내년에도 공부하고 싶은 손 들어보세요. 나는 너무 좋다 이게. 내년에도 계속 공부하고 싶다. 없죠? 내년 끝내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내년 딱 시험장 갈때딱 끝내려면 아무것도 없어. 내 수험생 때 그랬걸로. 나는 뭐 설날 추석을 가본 적이 없어, 수험생 때. 응? 가본 적이 없다, 진짜. 친구도 거의 안 만났어요, 여자친구 빼놓고는. 응? 여자친구 매일 만났어. 매일 만났어. 나 여자친구 만나기 위해서 공부했어, 여기. 여기까지 그날 공부 양을 다 끝내버렸어. 초집중해서, 그냥 초집중이야. 여자친구랑 놀아야 되니까. 초집중. 초집중, 진짜. 근데 이제, 제 친구는 이제, 이게 다 끝내지 못하고 만나니까 찜찜하다. 만나도 재미가 없더라고. 왜냐면 만났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아, 오늘 경제 여기까지 못했는데, 아,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찜찜한 거야, 계속해서. 그래서 내가 마음을 굳혔어. 그러면 차라리 내가 여자친구 만나서 재밌게 놀라면 내 공부량을 초과해서 내가 달성해야겠다, 6가지. 초집중했어요. 아니, 밤에도. 물론 공부 시간은 길지 않아. 나는 한 6시간 했던 것 같아. 왜냐면 알바를 많이 했거든. 영어 강사. 알바를 많이 해가지고 알바해야지 여자친구 만나야지. 그러니까 초집중해서 했어요. 그거 어쩔 수 없어. 알바는 돈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했던 거예요. 나 빡세게 알바했으면 돈도 많이 벌었어요, 당시. 한 20몇 년 됐지. 24, 5년 전에 그때 한 달에 100만 원씩 벌었으니까. 지금 돈으로 따지면 300, 400으로 알바를 벌었던 거예요. 야, 300, 400 알바 벌려면 얼마나 빡세야 되는지 지금. 진짜 한 달에 그렇게 벌었어요. 어? 그 시간 없게 썼지. 그리고도 학교 1등 했다니까. 여자친구 매일 만나고. 그때 공부할 때 엄청 집중하는 거예요. 어디서도 꼭 그러시 바랍니다. 꼭 그러시고 결론을 내야겠다 생각을 딱 하시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호흡이 맞아. 다 그렇게 해줘야 돼. 옆에서 그렇게 해줘야지 으쌰으쌰 되는 거지 혼자 하면 힘들어서 안 돼. 어제도 우리 저기 동아기로 거기 갔는데 합격생 애가랑 여기 떨어진 애 한 명 왔길래 떨어진 애가 여기서 해야 할까요? 저기 집에서 뭐 어디 저기 어디 용인이가 그렇다 하더라고. 가서 할까요? 그랬더니 두 명이서 안 된대. 정신병 걸린대. 혼자서 하면 둘 중에 하나 돼. 하나는 정신병 걸린다. 하나는 무슨 캠으로 공부하다가 자기도 형처럼 공부해가지고 실패했다. 두 명이 딱 그러더라. 합격자들. 서로 세 명 친해요. 친한 애들끼리 그런 얘기를 조언을 해주더라고. 이게 만만치 않다는 거. 혼자 한다는 게 정말 만만치 않아요. 서로 이게 힘을 보태줘야 돼. 여기서 힘을 보태줘가지고 다들 그렇게 눈이 살아있어야 돼요. 지금 여기 되게 분위기 좋은데 그럼 나도 기분이 되게 좋구나. 나도 열심히 해주고 뭔가 더 준비하고 뭔가 더 해야겠다 생각하고 하니까 그래서 으쌰으쌰 합격을 해야 돼. 아셨죠? 자 오늘은 이제 지금부터 시사에서 2시까지 시사하시고 2시부터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좁은 자리에서 일단은 암기하고 기출문제 암기하고 기본서 암기하고 오늘 양이 많지 않아 내용적으로 많지 않으니까 암기하고 그 다음에 한 3시 40분 정도 시험 보겠습니다. 3시 40분 시험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